네, 안녕하세요. 건프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스트 레진 상세 도색에 관한 내용이고요. 일부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링크를 누르셔서 일부를 꼭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1부에서는 레진의 조립과 디오라마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이번에 보여드릴 2부에서는 전체적인 도색과 도색 방법, 사용한 도료에 대해서 제 영상 중에서는 가장 상세하게 다뤄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어떻게 쉽게 도색을 했는지에 대한 도색 팁에 대한 내용들과 웨더링을 어떻게 또 진행을 했는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프라보 채널. 처음은 레진 제품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군제 서페이서 1200번을 전체적으로 뿌려줬고요. 등 부분에 진한 레드 컬러를 조색을 했습니다. 건담에서는 보기 힘든 이런 근육 표현들은 볼록한 부분 위주로 먼저 뿌려주면서 전체적으로 도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색상을 조색해서 목 부분에 초록색을 뿌려줬습니다. 빨강과 초록이 연결되는 부분은 우선 남겨놓으시고요. 두 가지 색상을 섞어서 연결되는 부분에도 뿌려주고 전체적으로 면이 이렇게 안쪽으로 모이는 부분 위주로 명암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촬영 당시에 휴대폰을 제가 바꾸는 바람에 포맷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하얗게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도색할 블랙 컬러는 세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에어브러쉬로는 진행이 힘들기 때문에 붓을 이용해서 섬세하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색상과 색상이 만나는 부분은 에어브러쉬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 전체적으로 1차 마스킹을 진행을 했고요. 또 이런 복잡한 마스킹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도색 직전에 떨어진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잘 눌러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맨 윗부분에 있는 돌기만 색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자주색으로 먼저 도색을 했습니다. 여기에 회색을 섞어줄 건데 서페이서 도료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섞어서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목 부분은 채도가 낮은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색을 해서 뿌려줬습니다. 여기에 레드 컬러를 한 번 더 섞어서 끝부분에 명암 표현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등 부분에 튀어나온 돌기 부분을 조색을 했는데요. 세 가지 색상을 조색해서 뿌려줬습니다. 여기에 화이트를 약간 더 섞어서 명암 표현을 진행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가슴 부분을 도색해야 되는데 보이시는 것처럼 모양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마스킹 테이프로는 어림도 없고요. 간단하게 마스킹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번에는 블루텍이라는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전 영상에도 보신 분들이 아마 있겠지만 녹화는 이 영상에서 가장 처음에 사용을 했습니다. 블루텍은 찰흙과 비슷한 마스킹 재료이고요. 사용하기 전에 여러 번 만져주시면 말랑말랑하게 되는데 얇게 펼쳐주신 후에 약간의 거리를 두시고 마스킹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도색 스틱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굉장히 복잡하더라도 굴곡에 맞게 밀착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다 블루텍으로 사용할 순 없으니까 40mm 폭의 마스킹 테이프를 전체적으로 붙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색상을 섞어서 뿌려줬는데요. 실제 원작은 가슴과 목 부분의 색상이 같은데 약간의 차이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배합을 조금 다르게 조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색상을 추가적으로 섞어서 명암 표현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가운데가 블록해 보이도록 바깥 부분을 전체적으로 어둡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건조가 된 후에는 블루텍을 제거하시면 되고요. 블루텍을 무르해서 긁어서 떼지 마시고 블루텍끼리 이렇게 붙였다 뗐다를 반복하시면 깨끗하게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제 가운데 부분의 코어도 한번 도색을 해볼게요. 코어는 오버코팅을 할 거기 때문에 클리어 전에 골드 컬러를 미리 뿌려줄 건데요. 검은색을 미리 뿌려둘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표현되도록 가운데 부분에만 골드를 뿌려줬고요. 이후에 전체적으로 클리어 레드를 얇게 여러 번 뿌려줬습니다. 가운데 부분에만 골드를 도색했기 때문에 양끝 부분은 자연스럽게 어둡게 처리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블루텍을 제거하는 모습이고요. 보시는 분들도 아마 굉장히 좋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에어브러쉬로 표현이 또 힘든 부분은 붓도색을 해줄 건데요. 가슴 안쪽 부분에는 컬러가 또 다르기 때문에 사자비 레드 컬러를 이용해서 붓도색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구속구 부분을 도색할 건데요. 핑크 서페이서를 전체적으로 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MS 사자비 레드 컬러를 뿌려줬는데요. 분홍색 서페이서를 밑에 뿌렸기 때문에 굉장히 선명한 빨간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한 색을 섞어서 명암 표현을 해줄 건데요. 모서리 부분 위주로 뿌려주시고 버튼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서 놓아주시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표현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드 컬러가 너무 칙칙해지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조금만 뿌려서 명암 표현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은 무릎과 발목이 이렇게 노출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완전한 블랙 컬러보다는 짙은 회색 도료를 쓰시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고요. 이후에 블랙을 조금 더 섞어서 명암 부분을 표현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세 가지 컬러를 조색해서 팔 부분의 초록색도 이렇게 도색을 완료했고요. 여기에 블루그레이 컬러를 조금 더 섞어서
2차 명암 표현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을 한 번 더 섞어서 3단계의 명암 표현을 진행을 해줬습니다. 특히 팔 부분에 밴드 부분들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들어갈 예정이니까 여기 주변은 밝게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이 손 부분만 또 회색으로 색상이 다르기 때문에 마스킹을 다시 진행을 해서 회색 컬러를 뿌려주시고 조금 더 진한 회색 도료를 이용해서 명암 표현을 해줄 건데요. 굉장히 얇은 선이 나오도록 에어브러시를 조절을 해줬습니다. 손가락의 아랫부분과 손바닥 안쪽 부분에 굴곡진 부분들 위주로 명암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뉴트럴 그레이 5번 컬러를 이용해서 아까 팔목 근처와 팔에 있는 어깨 장식 부분에도 도색을 진행했고요. 여기에 이제 블랙을 조금 더 섞어서 명암 표현을 해주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2단계에서 3단계 정도의 명암 표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점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노란색인데요. 한국에는 에바 옐로우가 다 품절이라서 다른 노란색을 사용하셔야 되는 점 정말 죄송하고요. 도색을 하신 후에는 여기에 레드를 아주 조금만 섞어서 명암 표현을 할 건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노란색이 아닌 오렌지 컬러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의 명암 표현만 진행을 해줬습니다. 여기에 사자비 레드를 조금 더 많이 섞어서 주황색을 만들어줬고요. 주황색은 뿔 부분에 뿌려줬고 영상엔 없는데 뿔 부분에 노란색을 조금 더 섞어서 명암 표현까지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차 마스킹까지의 도색이 되고요. 2차 마스킹을 또 몇 시간 동안 걸려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세 가지 색상을 섞어서 비스트의 입 안부분을 빨갛게 도색을 했고요. 지금 작게 뿌려지고 있는 건 뭔지 아시겠나요? 이건 혀입니다. 혀도 똑같이 도색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흰색을 조금 더 섞어서 명암 표현을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 부분에 들어갈 장식에는 이제 레드 컬러를 사용할 건데요. 어깨 부분에 들어가는 컬러는 다른 부품들보다 더 채도가 높은 걸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중요한 건 어색해지지 않도록 명암 표현할 때는 구속구와 동일한 컬러를 섞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색상을 여러 개 사용하실 때는 주변 색상의 도료를 섞어주시는 게 어색함을 줄일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 다음 배 부분과 얼굴 부분, 다리 부분에는 화이트가 들어가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또 도색을 했고요. 여기에 회색 계열의 서페이서 도료를 조금만 섞어서 간단하게 명암 표현을 했는데 흰색도 칙칙해지지 않도록 조금만 사용을 했습니다. 아까 채도가 높은 빨강을 뿌렸다면 이번에는 채도가 높은 초록색을 뿌리겠습니다. 두 가지 초록색을 섞어서 1차적으로 뿌려줬고요. 조금 더 어두운 초록색을 섞어서 양 옆부분에 명암을 표현해서 가운데가 볼록해지도록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은 에메랄드 그린이라는 조금은 생소하신 컬러인데요. 이건 이제 비스트 모드로 바뀌면서 등 부분에 이런 케이블들이 막 솟아나는데 여기에 사용을 해주는 그런 컬러이고요. 여기에 네이비 컬러를 섞어서 명암 표현을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윗부분만 색상이 자주색으로 다르기 때문에 총 16개의 케이블을 마스킹해서 도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은 라카 계열의 도색은 전체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작업 순서는 라카 계열, 에나멜 계열, 아크릴 계열 순서로 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까지가 라카 계열의 도색은 종료가 됩니다. 이제 에나멜 도료를 사용해 볼게요. 형광그린 에나멜을 이용해서 눈 부분을 도색하는데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눈 부분이 약간 동글동글하게 입체감 있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검은색 에나멜을 이용해서 먹선을 넣어줄 건데요. 이렇게 이쑤시개로 좁은 틈 부분을 도색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섬세하게 다 먹선을 넣어줬고요. 에나멜 시너를 이용해서 이렇게 말끔하게 작업을 완료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홈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에나멜을 사용하기 힘들고요. 타미야 악센트를 흘려 넣어서 작업해줄 겁니다. 보통 프라 모델에 악센트를 많이 사용하면 크랙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레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혀 크랙이 발견되지는 않았고요. 다리나 다른 부품들도 먹선을 꼼꼼하게 다 넣어주고 입 같은 경우에는 패널 라인이 없지만 이빨같이 작은 부분에 명암 표현을 하기는 힘드니까 먹선 용액을 똑같이 넣어서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먹선이 얇은 부분은 쉽게 닦여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얇은 부분 부분은 충분히 건조를 시켜주시고 신너를 굉장히 소량만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닦아줄 부분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면봉을 이용해서 닦아주는 게 편하고요. 섬세한 부분은 피니쉬 마스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웨더링 작업인데요. 웨더링 도료도 대부분 제품이 에나멜 계열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붓을 이용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명암을 주고 싶은 부분이나 면과 면이 맞닿는 부분들, 면이 꺾이는 부분 위주로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많이 묻히셔도 닦아낼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두운 곳은 웨더링을 해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밝은 색상으로 도색된 부분들 위주로 웨더링을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충분히 건조를 시켜주신 후에는 에나멜 신너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줄 건데요. 작은 호수의 평붓이 중요합니다. 에나멜 신너를 묻히신 후에는
휴지에 많이 닦아내주시고요. 그리고 부품의 방향과 붓의 방향이 일치하도록 붓을 움직여서 워싱하시면 됩니다.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반복을 하시면 되고요. 시작 부분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붓질을 하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먹선을 넣어줬던 게 에나멜 신너로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심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웨더링을 다 하고 나니까 눈 부분의 컬러가 조금 많이 밝은 것 같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에는 또 이제 형광그린 컬러로 한 번 더 리터칭을 해줬습니다. 클리어 도료지만 아래에 밝은 에나멜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고요. 만약에 어두운 색상이 깔려 있었다면 아마 티가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블랙 라이트에 반응하는 도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빛을 비춰보시면 반짝거리는 점이 재밌는 것 같아요. 건프라보 채널. 이렇게 모든 작업들이 거의 다 끝났고요.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접착제를 이용해서 작은 부품들을 조립해 나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이 안 닿는 부분들은 끝부분에 뾰족하게 바늘처럼 꽂아주는 부품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하셔서 접착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립을 다 해보니까 굉장히 크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도 처음 레진을 만드는 거라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조립을 다 하신 후에는 전체적으로 어색한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요. 웨더링이 부족한 부분들이 좀 보여서 추가 작업을 해줄 건데 손상이 많이 된 이런 붓을 이용해서 거칠게 표현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웨더링 도료를 묻혀서 도장 찍듯이 지면과 손이 닿는 부분에도 이렇게 묻혀줬고요. 조립을 다 하고 나보니까 검은 색상이 굉장히 좀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질감이 드는 부분들에는 또 이렇게 웨더링을 많이 해줬습니다. 어느 정도 작업이 좀 익숙해지시면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하셔서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 신너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주변 웨더링에 영향이 없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조립을 다 하고 나니까 어색해 보여서 웨더링을 좀 많이 묻혀서 커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웨더링 작업은 완료를 했고요. 데칼은 에반게리온 범용 데칼과 델피 데칼에서 나온 데칼을 사용했습니다. 금색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물을 묻혀서 붙여주시면 되는데 조립이 된 상태라서 붙이는 게 그렇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마감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에반게리온은 반광 마감이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이 되고요. 표면이 촉촉하도록 전체적으로 뿌려줬습니다. 그리고 도료마다 무광, 유광, 반광이 다 다른 도료들이 있기 때문에 마감제를 뿌려줌으로써 전체적인 통일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신과 동시에 이렇게 플러그가 팡 하고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까지 이렇게 연출되어 있는 게 굉장히 재밌었고 순간접착제로 고정을 다 했습니다. 입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 때문에 촉촉해 보이는 듯한 표현을 해주고 싶었는데요. 라카와 에나멜을 사용한 후기 때문에 아크릴 계열의 유광 바니쉬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뿌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투명해지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처럼 에반게리온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레진 킷을 많이 만드신 분을 제가 알고 있어서 허락을 받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랑 같은 제품이지만 디오라마 부분에 LED와 나무도 이렇게 넣어주셨고요. 물을 표현하는 재료를 이용하셔서 입에서 이렇게 침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표현하셔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평소보다 도색에 관해서 좀 심도 있게 다뤄본 편인데요.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댓글로 물어보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 기대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건프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